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기한국사 김종우입니다. 이제 챕터 2 구석기와 신석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 필기노트 6페이지입니다, 여러분. 필기노트 보시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필기노트 보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 신석기인데요. 여기는 포인트, 항상 전 수업하기 전에 포인트를 얘기하고 갈 겁니다, 여러분. 포인트 잡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는 신석기가 많이 나옵니다. 신석기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이쪽이 들어가기 전에 선사시대잖아요. 선사시대가 무엇인지를 좀 아시고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사시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사시대. 여러분, 선사시대는 뭐냐? 어우, 빨간 펜 너무 진하다. 선사시대. 선사시대 이제 딱 보도록 하죠. 이게 펜이 좀 무섭네요. 선사시대는 기록 이전이란 거야. 이거 역사입니다, 역사. 이게 이전이고요. 그래서 기록 이전을 뜻해요. 기록 이전. 그쵸. 기록 이전의 시대입니다. 역사 이전. 다른 말로 역사 이전의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해요. 그러면 역사라는 게, 기록이라는 게 뭐가 나오냐? 문자를 뜻하는 거거든요. 문자가 나타나기 전이라는 겁니다. 문자가 사용되기 전. 이거를 우리는 선사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때는 생각해볼까요, 여러분? 선사시대는 그러면 문자 사용 이전이니까, 제가 역사를 뭐라고 했죠, 여러분? 시간, 공간, 인간들의 이야기라고 했죠? 인간들 이야기가 기록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인간의 이야기가 기록이 안 돼요. 그렇죠. 기록이 없으니까, 문자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당시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해하려면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도구, 일명 유물, 유적을 통해서 유추해야 돼요. 그 시대 사람들을. 그 시대 사람들을 유추해야 합니다. 유추해야 돼요. 그쵸. 유추해야 돼. 그렇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왜? 기록이 없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힌트가 나오네요,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려면 도구하고 유물하고 유적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럼 여기 핵심 포인트는, 이제 나왔네요, 여러분. 여기 핵심 포인트는 도구하고 유물이죠. 이게 핵심 포인트죠. 그러니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는 핵심 포인트가 뭐다? 유물유적이다. 왜 유물유적이냐? 아, 그 시대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시대 사람들 어떻게 유추할 거냐? 도구와 유물과 유적으로 유추해야지. 맞죠? 하우잖아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유물유적을 여러분 여기 포인트로 잡고 공부하시면 돼요. 쌀데없는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선사시대는 또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거 보고 갈게요. 선사시대는요, 여러분, 또 그러면 유물을 통해서 구분합니다. 유물을 통해서. 유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어느 시대는요, 석기만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는 석기시대라고 합니다. 또 어느 시대는 금속기를 사용했대요. 그래서 금속기시대라고 해요. 근데 석기시대 중에서도 또 오래된 석기가 있어요. 영어로 하면 올드겠죠? 올드한 석기가 있어. 이 올드한 석기는 구석기죠? 올드됐다, 오래됐다, 구석기. 그렇죠. 그리고 뉴, 새로운 시대. 이 새로운 시대는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신석기, 뉴. 신석기라고 합니다. 금속기 시대는 청동부터 썼네? 그럼 청동기 시대. 철을 사용하기 시작했네? 철기 시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배우는 거예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그렇죠? 직전에 게리직 문제에서는 요거 비교하는 게 나왔죠? 빗살무늬 토기하고 고인돌 비교하는 요게 출제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아요. 왜 맞냐면요, 시험은요, 신석기하고 청동기가 많이 나옵니다. 두 개 비교하는 게 제일 잘 나와요. 왜 그러는지면 제가 얘기해 드리면, 구석기는요, 우리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아니야. 팠더니 두개골이 달라. 우리 민족이 아니에요. 아, 우리 민족도 아닌데, 여러분. 시험 문제 내기가 그러죠. 내더라도 유적지가 달라요. 왜 그러냐면, 구석기 의미는 이겁니다. 한반도에, 우리나라 민족은 아니지만 한반도에 사람이 살았네? 그럼 왜 중요하냐? 한반도가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거죠. 한반도가 사람 살기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구석기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구나.
그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유적지죠. 유적지. 그 시험 문제도 유적지가 잘 나옵니다. 신석기는 유적지가. 그리고 신석기는요. 신석기는 이제부터 우리 민족이에요. 그 돌을 사용했고 청동기도 마른 청동기인데 돌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비교 문제가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신석기 청동기 비교 문제가 잘 나온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철기는요. 여러분 철기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철기는 같은 시대가 여러 나라 성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나라 성장을 보통 냅니다. 게리지 같은 경우도 보통 구역, 그렇죠. 구역이 제일 요새 잘 나오고 그다음 동해 여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소외돼요. 그래서 이쪽 포인트는 이제부터 명심하세요. 이쪽 포인트는 신석기 청동기 비교하는 게 제일 잘 나온다. 그리고 여기 포인트는 뭐냐? 유물 유적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들어가야 합니다. 됐죠? 정리했습니까? 여기는 기록 이전이다. 문자 사용 이전이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른다.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한다? 유물 유적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 하지만 구석기는 우리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신석기 청동기가 비교하는 게 많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하오입니다. 그러면 이제 책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 시대에 보도록 하죠. 70만 년 전이에요. 우리 민족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 볼 수 없어요. 왜요? 두개골이 틀려요. 그리고 요즘 학계에서는 100만 년 전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근데 교과서에 70만 년 나오니까 우리도 70만 년 전으로 그냥 보자고요. 아시겠죠? 더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요. 어떤 분들 보면 막 엄청 많이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돼? 빨리 끝내셔야지. 사학과 학생. 내가 노량진에서도 수험생들한테 얘기합니다. 너네들 사학과 아니야. 왜 오바해서 공부해? 빨리 끝내고 나가는 게 효도하는 거지. 애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이 게리직 수험생들보다 더 나이가 어릴 테니까 그 애들한테. 여러분들 지금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애도 보고. 결혼했으면 애도 보고. 그쵸? 애 보면서 이거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저도 지금 결혼해가 맞벌인데 쉽지 않습니다. 이 애 키우면서 일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빨리 합격하셔야 돼. 빨리 합격하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비정규직, 저 같은 이 비정규직 불안해. 불안해.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정규직이 최고입니다. 우선 이제 70만 년인데 요즘 100만 년 전을 보기도 한데 그건 필요 없고 사회부터 볼게요. 사회 보는데 사회는 무리 지어 다녔다 해서 무리 사회입니다. 때를 지어 다녔다고 해서 무리 사회. 때를 지어 다녔다. 때를 지어서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다 해서 무리 사회입니다. 이동 생활하고 평등 사회인데 여기에서 여러분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날씨를 알아야 돼. 날씨를 알면 여기가 바로 해결이 돼요. 빙하기입니다. 빙하기. 여긴 빙하기예요. 날씨가 추워요. 날씨가 추우니까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정착을 못해요. 농사가 안 돼요. 너무 추워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혼자 돌아다니면 너무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란 게 같이 다녀야지. 그래서 때를 지어서 사람들이 다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동생활하기 때문에 짐이 가벼워야 돼요. 그래서 평등사회입니다. 짐이 가벼워야지. 뭐 저장할 수가 없어요. 잉여 생산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빈부격차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평등하죠. 날씨가 뭐하기 때문에? 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생활하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때는 빙하기라 이제 한반도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붙어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우리 민족 볼 수는 없지만 어떻게 이 사회 특징은 뭐다? 때를 지어 다녔던 무리사회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도구 볼게요. 이 도구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본서 같은 데 보면 엄청나게 도구가 많아요. 제 기본서도 두 권짜리 엄청 큰 두 권짜리인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다 암기 안 해도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도구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전기, 중기, 후기로 나오는데요. 전기는요, 하나 석기를 여러 용도로 사용하고 집게 그리고 주먹도끼를 하는데 여기 핵심 단어는 주먹도끼입니다. 여러분 주먹도끼 다 별표 쳐주세요. 꼭 쳐줘야 돼. 주먹도끼. 전기는 주먹도끼입니다. 여기 바로 밑에 주먹도끼 그림 있죠? 그 주먹도끼 다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주먹도끼 이게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 나타난 아슐리안 주먹도끼 때문에 세계 학설이 깨졌어요. 우리나라 때문에 뭐가 깨졌어.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먹도끼 시험에 잘 나와요. 근데 주먹도끼 언제다? 전기다. 꼭 기억하세요. 중기는요. 몸돌에 태어난 격지를 잔손질해가지고 사용하는 건데 뭐뭐뭐뭐 개 나오면 거의 중기로 보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까지 뭐 나오진 않고 뭐뭐뭐뭐 찍게 글게 그르게 뭐 이렇게 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걸 중기일 확률이 크고 찍게 빼고 그다음 후기 쐐기를 대고 던질 때 뭔가 껴놔요. 껴놓고 던집니다. 그러면 이게 쫙 깨지거든요. 이 되는 거를 쐐기라고 해요. 근데 뭐 알 필요 없습니다. 쐐기 나오면 그냥 후기로 보면 되는데 더 중요한 거 순배찌르기입니다. 이 순배찌르기의 핵심 단어예요. 순배찌르기가 요거 또 별표 두 개. 이건 밑에 그림이 있지만 창 역할을 합니다. 창 역할을 해가지고 밑에 뾰족한 거 있다가 나무를 껴요. 그래서 던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빙하기라고 했죠? 이때부터 날씨가 따뜻해져요. 간빙기가 됩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작아져. 동물들이 작아지니까 이제 동물, 작은 동물 잡기 위해서 창이 나타난 겁니다. 창을 하려니까 옆에 이음도구가 있어야 돼요. 이음도구가. 그쵸? 요거까지.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주먹도끼, 순배찌르기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뼈도구도 있어요. 다양하게 뼈도구를 사용했대요. 조리도구도 있고, 그쵸. 그리고 사냥도구, 조리도구도 있었다. 찍게, 뭐 이런 것들, 뚫게 이런 건 사냥도구일 거고요. 조리도구는 글게, 밀게 이런 것들은 개 들어가면 거의 구석기입니다. 개 들어가면 그 조리도구가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네요.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요겁니다. 그림 보세요, 여러분. 요 밑에 뾰족하죠? 여기다 나무 되는 거예요, 나무 되는 거. 그리고 양날이죠? 날이 양날이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아슐리안 주먹도끼예요. 동아시아에서 발견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주먹도끼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주먹도끼 나오면 정기, 순배찌르기 나오면 후기, 구석기, 정기, 후기, 정기, 후기. 이것만 기억하세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정기, 후기, 그리고 뭐뭐뭐 개 나오면 구석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주거 볼게요. 주거. 주거는 막집. 여러분 막지었다고 해서 막집이 아닙니다. 막지었다고 해서 막집이 아니고요. 뭐냐면요. 요거는 움막의 약자예요. 움막집이라는 겁니다. 움막집. 그래서 움막을 했다고 해서 막집이에요. 움막을 지었다. 그러니까 그 정글 법칙 보면 김병만이 지은 집 같은 게 막집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태풍 많이 불잖아요. 태풍 불면 날아가 버리지. 날아가 버려. 그래서 여긴 불 땐 자국밖에 없습니다. 그건 유물 같은 거 어디 맞냐? 무조건 동굴이에요, 동굴. 아무리 태풍 불고 해도 동굴 안에 있는 거 지금도 남아있죠. 그래서 동굴에 있는 것은 지금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동생활 했고요. 아까 얘기했으니까 추우니까 이동생활 한다고 했죠? 그 다음 예술 볼게요. 예술 보면 고래 물고기가 있어요. 고래 물고기. 조각입니다. 명심할 거 조각이에요. 그림 없습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여러분, 그림이 없어요. 세계사에 있어요. 프랑스나 스페인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없어요. 명심하세요. 우리나라는 뭐다? 조각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냐? 풍요를 상징했다. 풍요. 물고기 같은 거. 풍요죠. 알을 엄청 까잖아요, 여러분. 고래. 엄청 큰 물고기잖아요. 그래서 풍요를 상징한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냥은요. 보통 자연경제입니다. 자연경제. 채집, 사냥, 어류를 해요. 불과 언어를 사용합니다. 요거 불과 언어 사용하는 거. 이것도 은근히 나오는데 어딨냐? 불과 언어. 여기 있네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뭘 알아야 하냐? 여러분, 사람이 무슨 보행을 하면 진립보행을 해요. 진립보행하면서 그 전까지는 네 발로 다니다가 진립보행합니다. 이렇게 다니죠. 그러면 발이었던 손이 나와요. 그러면 손이 나오면 이 손이 다양한 일을 하겠죠? 그러면 그 전까지 혀는 다양하게, 입은 다양한 게 있는데 이제 다른 것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 언어가 나와요. 그렇죠? 진립보행하면서 언어가 나옵니다. 언어가 나오면서 뇌는 더욱더 발달하게 되고요. 불, 천둥 쳐가지고 막 불이 났어. 근데 거기에 동물이 있었는데 먹었는데 맛있어. 화식을 사용하죠. 여러분 그러면 단백질 흡수율이 올라가요. 단백질 흡수율이 올라가면 뭐냐면 뇌가 커져요. 진립보행하고 뇌가 커지고 언어 사용하고 이거 다 언제다? 구석기다. 이 구석기. 진화론 쪽으로 보면. 진립보행과 요게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불과 언어 사용한 게 70만 년 전부터. 아시겠죠? 요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 유적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유적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구석기 시대는. 왜? 우리나라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살았던 한반도에 살았던 이유가 뭐냐? 그만큼 한반도가 풍요롭고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이 지역에 살았다는 게 중요해. 이 지역은 그만큼 풍요롭고 좋은 지역이야, 한반도가. 한국이 최고야. 그러려면 꼭 유적지가 나와야 돼. 근데 유적지 여러분 암기할 때 너무 힘드셨죠? 안 힘들었습니까? 너무 힘들었어. 나 학교 다닐 때도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좋은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상상고 나왔는데, 상상고라고 했습니다. 좀 괜찮은데. 거기에서 여러분 한국사만 1등 했어요.
한국사만. 수학을 포기하고 한국사 하는 사람입니다. 수학을 포기하고. 근데 여러분, 아 이거 어렵더라고요. 저도 마감기 하니까. 마감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나올 게 있습니다. 이걸 암기해야 돼요. 뭘 암기하냐? 포인트 가봐야 돼. 포인트라고 적어주세요. 이거 적어줘야 돼요, 여러분. 포인트. 어차피 뒤에도 있지만. 최고. 가장 오래된 유적지가 나옵니다. 최초 발견 유적지가 나와요. 그리고 유골, 사람, 인골이 발견된 유적지 나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포인트로 나와요. 최고, 최초, 유골. 최고, 최초, 유골. 최고, 최초, 유골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냥 마감기 하지 마시고, 가장 오래된 유적지가 뭐지? 최초로 발견된 유적지가 뭐지? 한반도 최초? 북한 최초? 남한 최초? 발견된 유적지는 뭐지? 아, 사람, 인골이, 유골이 발견된 유적지는 뭐지?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힘들다고요? 그럼 제 거 암기 팁으로 하시면 됩니다. 암기 팁으로. 오케이.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단양 금굴이에요. 70만 년 전입니다.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유적지예요. 아까 우리나라가 70만 년 전부터 시작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암기하기에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70만 년 전이죠? 암기하기 쉬워요. 우리나라는 7시에 일어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7시 70만 년 전. 우리나라 한반도는 7시에 일어났다. 아, 기가 막히다. 이제 연도 나와도 안 틀리겠네요. 우리나라 몇 년에? 70만 년 전. 우리나라 7시에 일어났다. 우리나라 7시에 일어났다. 끝. 그쵸. 단양금군. 7시 일어났어요. 70만 년 전. 가장 오래된. 가장 오래된 유적지 중요하다고 했는데. 단양금굴이다. 그쵸. 단양상실이, 최초 인골 와서, 인골 중요하다고 했는데. 인골. 유골. 그쵸. 단양수양계, 대단히 석기 제작소. 왜 이렇게 단양이 많아? 단양이요. 석회암지대입니다. 석회암이 뭐냐? 물에 녹아요. 돌이. 그래서 동굴이 많아요. 동굴이 많아요. 그래서 단양제천이요. 구석기 유적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단양제천 나왔다 그러면 구석기 유적지예요. 그 다음 연천종국립 별표 쳐주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연천종국립.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발견됐어요. 아슐리안 주먹도끼는 아까 우리 그림 본 거 있죠? 그 바로 위에 그림 있는 거 이거 양날격지 있는 거 이거 모든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이거 스토리 다 설명하시죠? 미국 병사 보엔이라는 사람이 캠핑 갔다가 거기에서 주먹도끼를 발견했는데 그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 지도교수한테 보내줬다. 왜? 이 사람이 미국 병사인데 이 사람이 원래 고고학 학과를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한 돌이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웠던 게. 그래서 사진 찍어서 보내줬더니 그 대학 교수가 서울대에 연락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에 있던 김원영 선생님이 조사해보니까 오 마이 갓 유럽에서만 발견된 주먹도끼가 우리나라에 있다. 그러면 세계학설을 깬 거예요. 유럽에서만 발견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발견됐다? 세계학설이 깨진 거죠. 이 세계학설의 이름이 뭐냐? 모비우스 학설입니다. 하버드대 교수 이름을 따서. 근데 이게 깨지게 된 겁니다. 판타스틱한 거지. 우리나라 때문에 세계학설이 깨지게 됐다. 판타스틱입니다. 판타스틱.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여러분. 연천종국이. 이거 옛날 연애할 때 여기 갔잖아요. 여기 갔더니 주먹도끼빵 팔아요. 주먹도끼빵. 갔더니 아무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면 안 돼요. 주먹도끼빵밖에 없어요. 알겠죠? 뭐 구석기 축제했다고 해서 갔는데 그때 여자친구한테 혼났네요. 근데 여자친구 지금 같이 사는 여잔데 아무튼 왜 갔는지 몰라. 아무튼 주먹도끼빵 판다. 이렇게 제가 해주는 얘기가 이거 기억하라고. 연천종국리 그쵸? 아슈리안 주먹도끼. 공주석상리 남한 최초입니다. 여기 64년에 발견됐는데 여기에 홍수가 난 거예요. 홍수가 나가지고 대학원생이 자기 집이 여기였나 봐요. 갔더니 홍수 난 데에다 돌이 있는데 그게 구석기 돌인 거예요. 그래서 대학 교수한테 얘기해가지고 대학팀이 와가지고 조사했더니 한반도에서 최초로 이제 구석기 유적지가 발견된 겁니다.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모르면 여기예요. 구석기 유적 중에 모르면 요겁니다. 모르면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상원 거문무르 동굴 동물 뼈화석이 발견됐습니다. 그 다음 청원 두루봉 동굴 흥수아이가 발견돼. 흥수아이는 이렇게 청원에 있는 이렇게 동글동글해서 두루봉이라는 데가 있는데 청원 두루봉 있는데 여기가 그 전에 눈이 많이 왔대요. 눈이 많이 와가 눈이 쌓였는데 봄이 되니까 눈이 녹아가지고 산사태가 났나 봐요. 그래서 여기 관리인이었던 김웅수 씨가 있는데 김웅수 씨가 여기 지나가다가 이 관리사니까 이거 봤을 거 아닙니까? 봤는데 인골이 발견된 거예요. 사람 뼈가. 그래가지고 신고를 했죠. 어우 살인사건인 줄 알고 신고했나 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 구석기 시대에 아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근데 요즘 논란이 좀 있습니다. 요새 아니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냥 우리는 맞다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 구석기인들은 충치가 없거든요. 탄수화물 안 먹으니까 농경 안 지으니까.
근데 흥수사에서 충치가 발견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이 됐어. 왜? 우리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그냥 교과서 나오는 대로 할게요. 흥수사에는 구석기스 사람인데 중요한 거 여기 매장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국화 꽃가루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적어주세요. 국화 꽃가루. 꽃가루가 발견되었다. 매장 풍습이라는 겁니다. 국화 꽃가루가 발견됐다. 그 다음 웅기굴포리. 이건 60년대 북한 최초. 어? 남한도 60년대, 북한도 60년대네요. 둘 다 60년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 종성동간지는 한반도 최초입니다. 이거는 최초가 벌써 3개예요. 한반도, 북한, 남한. 3개나 돼요. 이거는 일제시대 때 철도공사하다 발견됐는데 일본 놈들이 이거를 아니라고 했어요. 구석기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구석기 유적지인 거예요. 종성동간지까지. 요렇게 여러분 봤습니다. 최초 3개, 그 다음 최고 단양 궁궐, 인골 발견된 거, 청원 두루봉, 그 다음, 단양 상실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됐죠.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제 8, 여기 보죠. 8. 제천 전말동굴, 그 다음 덕천 승리산, 평양 역포구, 그 다음 양구 상무룡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외에도 막 뭐 기본서 보면 너무 많아요. 근데 제천 전말동굴 정도는 중요하긴 한데 나머지는 그냥 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중요한 거,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중요한 거 요겁니다. 요거. 최초인골 뭐니? 최초인골. 단양상실이 남한은, 북한은 덕천 승리산. 남한 최초 발견은 뭐니? 공주석장님. 북한은? 웅기굴포리. 한반도 최초는 뭐니? 종성동간진. 가장 오래된 유적지는 뭐니? 단양금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오래된 거, 최초 발견된 거, 인골 발견된 거, 유골, 인골. 요게 핵심 포인트다. 딴 거 볼 필요 없다. 근데 이것도 힘들죠. 그래서 제가 이거 암기팁을 만들었습니다. 암기팁을. 꼭 암기팁 여러분 기억하세요. 암기팁. 제가 구석기 암기팁을 만들었어요. 단, 전, 공, 상, 청, 굴, 종, 점으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단정, 공상, 청, 굴, 종, 점. 끝이에요. 이거 암기할 때 이렇게 하세요. 치워주세요. 이거. 단전 됐대. 어디가? 공상청이. 단정 됐대요. 공상청이. 그래서 굴 팠더니 종점이 나왔다. 어이없죠, 여러분. 저도 어이없습니다. 그런데 나와요. 나옵니다. 다시 저하고 할게요. 단전됐대요. 공상천이. 굴을 팠더니 종점이 나왔대. 다시. 단전됐대. 공상천이. 굴을 팠더니 종점이 나왔대. 벌써 암기됐죠? 단전됐대. 공상천이. 굴을 팠더니 종점이 나왔대. 들어갈게요. 단양지역. 그쵸. 단양상실이. 최초인골. 단양금굴. 가장 오래된 유적지. 연천종공리. 주목도끼. 그 다음 공주석장리. 남한 최초. 상원 건모루. 동물 뼈와서 청원 두루볼 인골 흥수아의 웅기굴포리 북한 최초 종성동간진 한반도 최초 제천 전말동굴 털코뿌리뼈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유적지만 제가 암기팁으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최고 최초 인골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해도 됩니다. 알겠죠? 이거 암기하고 살 붙여도 되죠. 단양지역 연천전공리 공주 상원, 청원, 웅기굴포리, 종성동관진, 제천전말동굴. 이렇게 여러분 앞대가리 따가지고 쫙 암기하세요. 그러면 구석기 끝납니다. 단전, 공상, 청굴, 종점. 다시 단전, 공상, 청굴, 종점. 단전됐대, 공상청에 그랬더니 굴을 팠더니 종점이 나왔다. 끝! 오 마이 갓! 너무 쉽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쵸? 그러면 구석기 끝났어요. 정리하도록 하죠. 구석기 무슨 사회? 무리사회. 도구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도구가. 무리사회고요. 도구. 도구는 전기의 주먹도끼. 후기의 승배찌르개. 유적지는 단, 전, 공, 상, 청, 굴, 종, 점. 그쵸? 가장 오래된 거. 최초 발견된 거. 인골 발견된 거. 이거 세 개 위주로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쉬워 안 쉬워요? 쉽죠? 구석기 끝이야. 이거면 문제 다 풀어요. 잡다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하면 돼요. 됐습니다. 이제 신석기 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신석기. 오케이. 신석기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는요. 우리 민족의 시작입니다. 신석기. 그래서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옵니다. 여러분 별표해 주세요.
별표 3개 그만큼 중요합니다. 신석기는 너무 중요해요. BC 8000년경입니다. 우리나라 아까 7시 일어났다 했죠? 하나 더 하세요. 7시, 8시에 일어난다. 우리나라 몇 시에 일어난다? 우리나라 7시, 8시에 일어난다. 우리나라 7시, 8시에 일어난다. 우리나라는 7시, 8시. 70만 년 전, BC 8000년경, 1만 년 전. 우리나라 7시, 8시 일어난다. 금방 끝나잖아, 여러분. 그럼 사회 볼게요, 사회. 시족사회입니다, 여러분. 시족사회. 시족사회는 뭐냐? 농사는 혼자 못 지어요, 여러분. 이제 농경을 짓거든. 아, 여기 중요한 거 내가 빠져먹구나. 날씨를 봐야죠, 날씨를. 날씨를 안 봤네. 아, 중요한 게 날씨인데. 날씨를 안 봤어. 단빙기예요. 이제 따뜻해졌어. 따뜻해지니까 농사가 돼요. 그렇죠? 따뜻해지니까 정착생활하고요. 농경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근데 농경은 내가 혼자 지을 수 없다고 했죠, 여러분? 모르는 사람하고 어떻게 농경 짓습니까? 못 지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하고 지어야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친한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저하고 농사 지을 수 있겠어요? 언제 봤다고? 그렇죠? 가족하고 지내야지. 가족하고 여러분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럼 가족들이 몇 가족이 이제 서로 연결됐어요. 그럼 우린 뭐라고 합니까? 가족의 큰 범위를 시족이라고 하죠. 가문, 시족. 가족끼리 농사 짓는 거야, 가족끼리. 가족끼리 농사 짓는 사회, 그게 뭐다? 시족사회. 농사는 혼자 지을 수 없으니까 가족끼리 지어야 한다. 그래서 시족사회다. 근데 이 시족사회 해봤더니, 결혼해봤더니 이렇게 근친했더니 애들 상태가 안 좋아. 그래서 결혼만큼은 조개혼을 해요. 딸은 부족하고 결혼합니다. 딸은 부족하고. 그리고 제가 김해 김씨예요. 근데 저희 와이프도 김씨인데 안동 김씨입니다. 조개혼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같은 김씨도 약간 달라요. 김해 김씨는요, 아이언이에요. 아이언. 철입니다. 근데 안동 김씨는 경주 김씨였거든요. 경주 김씨는 골드야. 골드. 그러니까 아이언과 골드가 맞는 거죠. 우리 아들은 학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우야 너는 아이언맨이야 이렇게 합니다. 제 아들한테 넌 아이언맨이야. 그래서 그런지 아이언맨을 좋아합니다. 오케이, 가족끼리 짓는다. 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혼자 지을 수 없어요. 가족끼리 지어야 돼요. 그다음 도구 볼게요. 도구. 도구는요 농기구입니다. 농기구. 돌로 농기구를 해요. 이제 농사 지으니까. 그래서 동경 굴지구, 농경 굴지구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삽이 땅 파는 거예요, 땅 파는 거, 땅을 파야 농사 지으니까요. 그리고 갈돌 갈판, 조리 도구입니다. 갈, 갈돌 갈아서 하는 거니까 조리 도구. 그다음 흑요석기, 일본과도 교류했다는 거,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죠, 흑요석기. 오케이. 그다음 원숙수, 이겁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는 요게 잘 나와요, 원숙수 공업. 이제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아까 내가 간빙기 중요하다 했잖아.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그 전까지는 동물 잡아가지고 그냥 모피했다 해도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돼. 반팔 입어야 돼. 반팔 입으려면 봉제를 해야 하잖아요. 실로 묶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실로 묶어야 돼요. 그러면 실이 있어야지, 실 만들어야지, 바늘이 있어야지. 원시적 수공업이 나타났다. 요거. 요 구멍 있죠? 동물 잡으면 털 같은 거 여기다 집어넣고 돌립니다. 그럼 니트가 만들어지죠, 여러분. 그걸 뼈로서 이 뼈바늘 있죠? 바늘로 짜는 거야. 할머니들 맨날 짜는 겁니다. 옷 만드는 거예요. 왜 날씨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반팔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만든다? 아니, 그물도 만들 수 있죠. 금을 할 때 어부들 보세요. 맨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실 갖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락바퀴 뼈바늘이 도구로 잘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중요한 거 이제 정착생활을 해요, 여러분. 정착생활을 하니까 토기가 나타나죠. 토기는 뭐하냐? 보세요, 여러분. 토기는 뭐하냐면 저장과 조리를 합니다. 저장과 조리. 날씨가 따뜻해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남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남는 거 저장해야지. 그리고 조리도 해서 먹어야지. 그래서 토기가 나타난 거야. 그 전까지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동생활이니까. 이거 무겁기만 하죠. 그런데 여기서 왜 뾰족하냐. 빙하기가 끝나가지고 여러분 땅이요 질퍽질퍽하고 말랑말랑해요. 그러니까 땅이 누르면 막 질퍽질퍽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하면 그냥 뚝 떨어져요. 그래서 뾰족하게 해서 그냥 찔러 넣은 겁니다. 땅이 질퍽질퍽하니까 이게 질퍽질퍽 땅에 딱 이게 찔러 넣기 위해서, 딱 찔러 넣기 위해서 이 밑에가 뾰족한 거예요. 빙하기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빙하 끝난 지 얼마 안 됐네. 그럼 내륙에 살까요? 해안가에 살까요? 해안가에 살아야 돼. 왜? 내륙은 아직 얼었어요. 얼음이 녹을 때 여러분 겉에부터 녹잖아요. 안은 아직 얼었어. 얼어가지고 아직 안 돼. 아직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하다? 뾰족하다. 뭐하다? 뾰족하다.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밑이 뭐다? 뾰족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별로 어렵지 않아. 그러면 시험 문제는 뭐 나오냐?
혹이 이거 게리지게 나왔잖아 여러분. 게리지게. 게리지게 여기 있네. 게리지 여기. 그쵸? 저 게리지 문제 보고 있잖아요. 1번 문제로 나왔습니다. 게리지 문제 1번 문제. 빗살무늬 톡이. 그리고 빗살무늬 톡이니까 신석기 특징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이거 토기가 어떤 게 있었냐 물어볼 수 있어요. 처음에 이름 민무늬입니다. 이름 민무늬가 나중에 또 나오거든요. 그 전에 있는 민무늬에서 이름 민무늬. 그 다음 덧무늬. 덧찍었다 덧무늬. 그 다음 눌러찌기 무늬. 눌러찍었다 해서 눌러찌기 무늬. 그 다음 빗살무늬 토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 거야. 처음에 그냥 만들었나 봐요. 그 민무늬야. 근데 조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덧붙였나 봐. 뭔가 이렇게 붙였나 봐. 그래서 이게 덧무늬. 그러다가 아 붙이니까 모양이 별로 모양이 안 이쁘네. 그래서 눌러 찍었대. 눌러 찍기 무늬. 그러다가 생선을 먹었나 봐요. 생선 먹었는데 생선으로 이걸 긁어봤나 봐. 오 긁었더니 어떻게 꽤 괜찮아. 어 빗살 무늬. 여기 생선 긁은 거지. 생선 뼈로 이제 긁은 거지. 빗살 무늬 토기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 뭐 첨자형이나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볼 필요 없고 이거 순서만 보세요. 이거 순서 그래서 제가 암기 팁이 있는데 이 순서 암기 팁이 이던 율비입니다. 여기 있네. 이던 눌비. 이름 민무늬, 덧무늬, 눌러찍기 무늬, 빗살 무늬. 그래서 이던 눌빗으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던 눌빗. 이던 눌빗으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딱 돼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던 눌빗.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기까지 했어요. 이제 죽어 가도록 하죠. 죽어. 죽어. 그림 좀 보기에. 오케이. 주거. 이 주거는 여러분 움집입니다. 움집.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그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땅을 좀 파가지고 이렇게 화덕 같은 거 놓고 가운데에다 화덕 놔가지고 이런 움집에 살았습니다. 중앙에 화덕이 있어요. 아직 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가운데 화덕이 있다. 그런데 이제 청동기 가면요. 사각형으로 바뀌어요. 원형이냐? 사각형이냐 이것도 여러분이 좀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조개 껍데기 가면이 있어요. 이 당시 어떤 학자들은 조개가 주식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조개가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홍수 나면 강가나 해안가에서 홍수가 나면 이제 밑에서 뽀록뽀록뽀록뽀록뽀록뽀록 뭐 튀어나왔을 거 아니야. 땅 파면 조개지. 그러면 곡식은 죽었고 곡식은 뭐 홍수 난 거 다 죽었고 먹을 건 조개밖에 없죠. 그래서 부산 같은 데나 김해 같은 거 조개는요 여러분 10m가 넘어요. 조개 껍데기 그게 엄청 먹었다는 거죠. 엄청 먹었다는 거야. 그러면 조개 중에 큰 조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큰 조개 가지고 어떻게 돼? 이제 가면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조개 껍데기 가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치레거리가 있는데, 치레거리 이빨치입니다. 치과할 때 치예요. 동물을 잡아가지고, 이제 장신구로 합니다. 이건 남자가 하는 겁니다. 그 멧돼지 같은 거 잡아가지고, 멧돼지 이빨 가지고 이제 장신구 딱 하는 거야. 그러면 신석기 축제가 있겠죠? 신석기 축제가 있으면, 아, 이거 놀면서 어떻게 여자 꼬시려고, 멧돼지 다섯 마리, 나한테 올래? 하오 하오. 근데 옆에 있는 애가 멧돼지 열 마리. 그럼 멧돼지 열 마리한테 가겠죠. 그렇죠. 원빈이면 안 되지. 원빈이면 두 마리여도 다 원빈이면 되는데. 선생님처럼 생기면요. 저처럼 생기면 한 20마리는 넘게 있어야지 할 수 있겠죠. 20마리 정도 있어야지. 그렇죠. 눈물이야. 살면서 느낀 건데 생긴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긴 게 중요해. 아 필요 없어. 여러분 생긴 게 최고야. 생긴 게 최고. 그렇죠. 치레거리 이빨 동물 이빨. 그렇죠. 그다음 원신앙. 먹고 살기가 농사지니까 어떡해요. 농경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에 이제 의지합니다. 샤머니즘. 그 미친 애가 있어요. 동네 미친 애가 있어가지고 아 내일 비 온다. 내일 비 오네.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샤머니즘 무당 지금도 있죠. 그다음 토테니즘 동물 숭배. 동물이 다 파먹고 갔어. 그러니까 동물이한테 제발 농사 파먹지 말아주세요. 동물 숭배. 애니미즘. 큰 돌이 있어. 큰 돌이. 영영한 것 같아. 돌한테 제발 손. 이런 게 나타난다. 농경을 하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사람이 불안하니까. 원신앙이 나타나. 정착 생활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흙으로 만든 얼굴상. 호신부. 이런 게 있다. 호신부는 이제 자기 지키는 부적 같은 겁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농경 시작이에요. 농경 시작. 이걸 신석기 혁명이라고 합니다. 조피 수수. 잡곡이에요. 잡곡을 이제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죠. 정착생활. 이 신석기 혁명 정착생활이 가능했던 건 날씨가 따뜻해졌기 때문이에요. 간빙기 때문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간빙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빙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빙기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그 지역에 살면서 농사 짓고 가족끼리 시족사회가 나타났다. 날씨를 알아야지 여기가 다 이해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한반도가 있으면 한반도에서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반도에 있으면
여기 내륙은 아직 안 녹았어. 그래서 해안가하고 강가, 물 있는 데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적지도 여기만 있습니다. 유적지도 여기만 있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유적지 들어가면 되겠네. 그쵸? 유적지 이제 들어가도록 할까요? 아, 유적지도 엄청 많다. 이거 어떡해, 너무 많아. 14번. 어떡해, 너무 많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굽니까? 김종우죠. 나올 것만 알려줍니다. 지금 현관 펜친 거 있죠? 이것만 나와요, 거의. 다른 거 나온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라도 나오면 신석기입니다. 그래서 암기하기 쉬워요. 서울, 암사동 규모 제일 큽니다. 부산, 동삼동. 그 다음 제주도 한경, 양양 오산리, 김해 수가리, 봉산 집단리, 평양 남경 위주로 나오는데 선생님 이건 흐름 없어요? 있죠? 왜 없습니까? 이것도 있지. 여기도 가장 오래된 유적지. 그 다음 농경한 유적지. 그 다음 조개 껍데기 발견된 유적지. 요거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최고 농경 조개. 아까 구석계하고 틀리죠? 구석계는 최고 최초 인골인데 여기는 최고 농경 조개입니다. 최고 농경 조개. 이걸 위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네요. 볼게요. 최고 가장 오래된 유적지는요. 제주도 한경.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그 다음 농경은요. 봉산 집탑리 평양 남경이고요. 조개는 당연히 김해하고 부산입니다. 간단하죠? 오케이. 그럼 여기 볼게요. 이 제 암기 팁이 더 쉽습니다. 서울이 가장 규모가 커요. 서울 암사동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서울 쪽에 사시는 분들은 애가 막 학교 다닐 정도 되면 여기 신석기 이거 체험 활동합니다. 저도 아들 데리고 한번 가봤는데 체험 활동해가지고 막 이제 글개 밀개 같은 거 이렇게도 막 하고 그쵸 하는데 여기 있어요. 규모가 엄청 큽니다. 체험 활동까지 있을 정도 규모가 꽤 커요. 아직 결혼 안 하시면 나중에 갈 겁니다. 틀림없이. 아시겠죠? 서울 암사동, 그다음 부산 동삼동, 제주도 한경, 서울 찍고, 그다음 부산 제주. 암기하기 쉬워요. 서울 부산 제주. 서울 부산 제주. 서울 부산 제주. 서울 부산 제주. 이미 암기했네. 서울 부산 제주. 그렇죠? 서울 부산 제주. 서울 암사동, 부산 동삼동, 제주도 한경. 이건 나중에 암기하고 서울 부산 제주. 그리고 양양 그렇죠. 양양 오산리 그다음 김해 수가리. 그래서 암기할 때 서부제 양양 수가리로 암기하면 돼요. 서부제 양양 수가리. 서부제 양양 수가리. 서부제 양양 수가리.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농사되는 데는 봉지남. 봉산 집탑리 평양 남경. 남자가 봉지를 들고 간대. 봉지남. 봉지 들고 간대. 봉지남. 봉지에 뭐 있어? 좁쌀. 봉지 안에 뭐 있어? 좁쌀. 봉지 안에 뭐 있어? 좁쌀. 봉지남. 봉지남, 봉지남. 오케이. 서부제 양양수가리, 봉지남. 서부제 양양수가리, 봉지남. 암기 안 돼요? 서울, 부산, 제주, 양양, 그 다음 수가리. 원래 이거 노랑진에서 아가리로 했다가 20살 여자애한테 항의 들어가지고 바꿨습니다. 수가리로. 양양 아가리 때린다 이렇게 했다가 항의 들어가지고 그냥 수가리로 바꿨어요. 서부제 양양수가리, 서부제 양양수가리, 봉지남. 봉지남 중요합니다. 봉지남. 남자가 봉지 들고 있어요. 뭐 안에 뭐 있어? 좁쌀 있다. 봉지남. 나머지는 암기하지 마세요.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볼 거는 웅기굴포리. 구석기잖아요 선생님. 아 서포항 들어가면 신석기예요. 아주 난이도 높은데 나옵니다. 게리직은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여러분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웅기굴포리 나오면 구석기, 서포항까지 나오면 신석기.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났어요 여러분. 신석기 끝났습니다. 그럼 신석기 한번 총정리하고 이제 청동기하고 철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갈게요. 단빙기입니다. 날씨가 풀렸어요. 그래서 농경 시작해요. 그렇죠. 이걸 우린 뭐라고 한다? 신석기 혁명이다. 근데 농사 혼자 못 지어. 그래서 무슨 사회? 시족사회. 하오 하오. 됐죠? 됐죠? 좋아요? 가도 됩니까? 갑니다. 그리고 도구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여러분 도구. 그쵸? 날씨가 따뜻해서? 날씨가 따뜻해서 옷 입어야 돼? 가락바퀴. 뼈바늘. 세트입니다. 가락바퀴 뼈바늘. 그리고 정착생활하니까 토기가 필요해? 이름민무늬, 덧무늬, 눌러찍기무늬, 빗살무늬, 이던눌빛. 됐죠? 이던눌빛. 그리고 유적지 중요합니다. 유적지. 유적지는 서울, 부산, 제주, 찍고, 양양. 양양! 아가리! 아니고, 양양, 수가리. 그 다음, 봉지남. 봉지 들고 있는 남자, 봉지남.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끝나네요. 오케이. 보세요. 신석기 시대 날씨가 따뜻해졌다. 농경, 신석기 혁명. 농사 혼자 못 짓는다. 가족끼리 지한다. 시족사회. 그리고 옷 만들어야 돼. 가락바퀴 뼈바늘. 그리고 토기 이던 늘빛. 그 다음
유적지 서부제 양양 수가리 봉지남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끝납니다. 그리고 이거 몇 년? BC 8000년경 우리나라 7시 8시에 일어났다. 70만 년 전 BC 8000년경 구석기 신석기 끝. 쉬워 쉬워 쉬워. 오케이. 그 다음 이제 3강으로 갈게요 여러분. 아 쉽다. 할만한데요. 그렇죠. 이제 신석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청동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으흠. 요거 여러분 한번 정리된 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제 요거는 아까 정리한 거 됐으니까 됐고. 아 이게 기본 수업이면 좀 자세하게 재밌게 해주겠는데 필기노트 수업이라 여러분 이거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청동기 철기입니다. 이제 청동기 철기 들어갈게요. 여기는 신석기 구석기보다는 좀 내용이 짧습니다. 청동기가 중요해요. 철기보다는 청동기가 중요합니다. 보죠. 청동기. 정치는 여러분 어떻게 돼? 군장국가입니다. 이제요. 아 여기 그거 설명해야 하나 시간이 없어도 청동기하고 철기가 차이가 있잖아요. 왜 청동보다 청동기가 먼저 나왔냐? 녹는점 때문이에요. 청동의 주 원료인 구리와 주석은요 천도에서 녹습니다. 천도에서. 그러니까 저기 이슬람 지금 있는 중동 쪽에서 유목민들이 불 피웠는데 화덕을 많이 피웠는데 그때 뭐가 녹아. 근데 녹았더니 딱딱하네? 금속이 발견된 거예요. 천도에서. 그래서 이거를요. 구리는 너무 약하니까 어떤 거하고 섞었대. 그게 바로 주석이야. 주석하고 구리하고 섞었더니 청동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만들기가 힘들어요. 청동기는. 그래서 청동은요. 소수만이 가질 수 있어요. 비싸고. 비싸고 소수만이. 그래서 뭘로 만드냐? 청동은 보통 무기라든지 도구로 무기라든지 그다음 장신구로 만듭니다. 딴 걸로 안 만들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철기는 1500도입니다. 1500도라 불을 더 화덕을 만들어야 돼. 그냥 불 나오면 1500도 안 나와요. 뭔가 이 모래 이 뭔가 쌓아야 돼요. 불을 나가지 않고 보관해야 돼. 이게 나중에 발견되겠죠? 온도 올리는 게 불기술이. 불기술이 이제 개발된 다음부터는 이제 철이 발견된 겁니다. 녹는 점 때문에. 근데 철이 더 좋죠. 왜? 단일금속이에요. 청동은요, 뭔가 섞어야 돼. 힘들어. 근데 철기는요, 안 섞어도 돼. 그냥 단일금속이야. 만들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청동기 때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대제국이에요. 하나 만든 애가 다 점령해버리면 돼. 그리고 다른 데 싸워서 이기면요, 그쪽은요, 청동을 뺏기면요, 다운그레이드가 돼. 청동기 시대에서 신석기가 됩니다. 근데 철기는요, 싸워가지고요, 지더라도 산에 올라가서 다시 불 피우면 철기를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철기 시대가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청동기보다. 꼭 이해하세요. 철기가 나라가 많은 이유는 철기 만들기 쉬워서 그래. 청동기와 철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녹는 점이다. 하지만 청동기가 더 만들기 힘들다. 그거 기억하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 이제 정치는 군장국가입니다. 여러분. 이걸 영어로 하면 치프 도미네이션이에요. 치프, 치프. 짱이 나온 겁니다. 예, 짱국가가 나온 거예요. 왜? 이제 정복활동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날씨가 이제 더 따뜻해진 거예요. 그 내륙까지 사람이 살기 시작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 벼농사를 해. 쌀농사. 요게 신이야. 벼농사하니까 잉여 생산물이 나와요. 벼는요. 조금만 먹어도 배부릅니다. 소화가 덜 돼서. 그 전에 먹었던 잡곡, 조수피, 또 보리 같은 거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금방 배가 꺼져요. 우리 보리밥집 가봐요. 이렇게 한 솥 주잖아. 먹으면 금방 꺼지잖아. 그럼 생각해봅시다. 똑같이 생산하는데 보리는 많이 먹어야 돼. 쌀은 조금만 먹어도 돼. 남겠죠. 더 경제적이죠. 그러면 잉여 생산물이 나오네요. 그럼 잉여 생산물이 나오면 어떤 사람 많이 갖고 어떤 사람 조금 갖겠죠? 그러면 빈부격차가 나타나겠죠. 그럼 빈부격차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계급이 발생하죠. 계급. 그렇죠. 그리고 아빠가 짱인 가부장국가. 농사 지을 때 이제 남자 힘이 더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 사회에서 이제 짱이 나옵니다. 잉여 생산물 때문에 군장이 출현해. 그래서 무슨 국가? 치프 도미네이션. 군장 국가가 나와요. 그리고 잉여 생산물 때문에 정복활동을 하고요. 정복활동한 다음 그 지역을 통솔하기 위해서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해서 선민사상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출현한 거예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벼농사하면서 어떻게 돼? 잉여 생산물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사회가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알겠죠? 경제 볼게요. 돌농기구입니다. 아직까지 청동으로 농기구를 못 만들어요. 왜 못 만드냐? 너무 비싸요, 여러분. 그리고 약해요. 다이아몬드 가장 강한 광물 아닙니까? 다이아몬드로 여러분 삽 안 만들잖아요. 왜? 비싸니까. 1캐럿 다이아몬드, 결혼할 때 1캐럿 다이아몬드 받으면 얼마쯤 되냐? 1000만 원 되죠? 1000만 원 정도 되나?
그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아직 결혼 안 하셨으면 하지 마세요. 저도 했는데 안 켜. 근데 또 안 해주기도 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하는데 다이아몬드 안 하기도 부르고 하기도 뭐하고. 근데 저는 안 하고 다른 순금이 낫던데. 아무튼 근데 여성분이 원하면 해줘야 합니다. 여성분이 원하면 해줘야 돼요. 우선 저도 했습니다. 그다음 여기에서 이제 사회에서 경제에서 돌 농기구, 그다음 밭농사 중심이고 벼농사. 여기 중요한 건 이것만 기억하면 돼. 벼농사 시작했다. 근데 아직 뭐다? 청동 농기구는 없고 돌 농기구다. 시험 문제는 요게 나옵니다. 잉여생산, 아까 다 설명했던 거. 계급사회, 그쵸? 이것도 설명했던 거. 그 다음 주거, 배산임수.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여러분 밑에 해안 저습지 질퍽질퍽한 데 사람이 안 살아. 습기 있으면 사람이 살기 힘들잖아.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요. 뒤에 산 있는 곳으로. 배산임수. 왜? 바람 막아주죠. 습기 없죠. 그래서 있는 데 사는 겁니다. 배산임수지요. 구릉, 언덕, 산, 남향으로. 왜 남향이냐? 북향은 추워요, 우리나라는. 북서계절풍 때문에. 북서풍 때문에 추워. 그래서 남향이 산다. 그다음 움집, 직사각형, 화덕 가장자리입니다. 이제 불사용이 자유롭게 되니까 화덕이 가장자리에 있어요. 환호, 목책, 방어시설입니다. 여러분 방어해야 돼요. 왜 방어해야 돼? 잉여생산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라국자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게 창이에요. 사람이 창을 들고요. 지키고 있어요. 이 영역을. 왜 잉여생산물이 있으니까 지켜야지. 이 지키는 게 뭡니까? 이게 이 지키는 네모난 게. 요게 바로 환호와 목책이에요. 환호는요. 이 땅을 파가지고요. 이 땅을 이렇게 동그랗게 파가지고 여기에다가 연못을 만드는 거고요. 목책은요. 말 그대로 나무로요. 담을 싸는 겁니다. 나무로 이렇게 담 싸는 거예요. 그렇죠? 방어시설. 잉여생산물이 나오니까. 그 다음 저장구덩이도 있다. 잉여생산물 때문에. 그 다음 귀틀집, 초가집, 다양한 집터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많은 토실이 있다고 합니다. 창고, 공동작업장, 집회에서 공공의식장소가 있었다고 해요. 뭐 이런 걸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예술 보죠. 예술. 예술 이거 중요합니다. 특히 울주방구대.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거 별표 쳐야 돼요, 여러분. 보존 문제 때문에 중요해요. 보존 문제. 울주 방구대는 보존 문제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방구대 나 돌에 따 그린 그림. 그렇죠. 바위 그림이 나왔다. 그러면 울주 방구대일 확률이 거의 70% 이상입니다. 특히 보존 문제 나오면 그냥 이거 찍어야 돼요. 이게 태화강 주변에 있는데 댐이 건설됐어요. 이렇게 있으면 댐이 건설 여기 다 댐이 건설된 거야. 그럼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찼겠죠. 근데 물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물이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파괴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와서 야 이거 너네들 거 아니다. 세계 문화유산이다. 너네 이러면 안 된다. 이거 보존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 이거 하면 댐 부셔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 지금까지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괴되고 있어요. 그다음 여기에 태화강 주변이고요. 고래 물고기 남자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기본서나 여러분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기출문제 보면 돼요. 이건 꼭 그림 봐야 합니다. 대리 지금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꼭 그림 보세요. 아시겠죠? 그다음 고릉 알터는 동심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요게 있다. 그다음 울주 청전이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거 있다고 보시면 되고 거성문화 돌문화입니다. 돌 큰 돌 남성 성기 닮은 거 왜? 남성의 성기는 힘이니까 이 당시에 힘 그러니까 군장이 나타났으니까 큰 거성문화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토우 청동 칼 거울 방패 그렇죠. 특히 거울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있죠. 여러분 이거는 보는 게 아닙니다. 가슴에 다는 거예요. 가슴에 달아가지고요. 햇빛이 비치면요. 이렇게 비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나는 왜? 태양의 아들이니까. Son of Sun 하면서 비춰요. 아이언맨 하듯이 비춰요. 비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배층이 자기의 지위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장신구로 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다음 그 다음 이제 도구의 반달 독할. 이거 진짜 잘 나옵니다. 반달 독할. 여러분 반달 독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따 그림 있지만 이거 이렇게 생긴 거. 반달 독할. 이거 추수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돌은 무조건 돌농기구입니다. 그리고 돌 반달 독할이 있었다. 그 다음 흠자키 간돌검도 있고 청동기도 물론 있죠. 비파형동검하고 그 다음 거치무늬 거울이 있는데 이게요. 고조성과하고 같아요. 고조성과하고 비슷해.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청동기보다는 고조성 걸로 많이 나와요. 또 고인돌. 아, 또 돌이야. 봐봐. 청동인데 돌이 많이 나와. 청동인데 뭐가 나온다? 돌이 나와요. 청동인데 돌이 나와요. 이게 여기 핵심 포인트예요. 청동인데 돌이 나온다는 게. 고인돌, 돌놀무덤. 그 다음 토기. 당연히 정착생활에 토기가 있죠.
민무늬 토기, 미송리스 토기, 붉은간 토기, 벗대색인 무늬 토기, 부여 송구니스 토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세 개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민미붓으로 여러분이 암기하셨는데 민미붓, 민미붓, 민무늬 토기, 미송리 토기, 붉은간 토기, 민미붓. 그리고 여러분 뭐뭐뭐 스타일입니다. 민무늬 토기, 미송리식, 그다음 붉은간이고 뭐뭐뭐뭐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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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뭐 형, 뭐뭐뭐 식, 뭐뭐뭐 형. 뭐뭐뭐 식 나오면요 무조건요 청동기 토기예요. 뭐뭐뭐 식, 뭐뭐뭐 형, 뭐뭐뭐 스타일, 공국리 식, 그쵸, 공국리 형, 미송리 형, 송국리 식, 그쵸, 뭐뭐 형, 뭐뭐 식, 뭐뭐뭐 스타일 나오면 무조건 청동기 토기다. 민미붓하고 그 다음 선돌 거성 문화가 있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나왔던 여러분 게리지 기출문제는 뭐가 나왔습니까? 이 중에서 고인돌 나왔잖아요. 그쵸, 고인돌 나왔잖아. 고인돌, 고인돌하고 비팔동거, 아, 그 뭐냐, 비살무늬 토기 주고, 두 사이에, 적절한 거 설명, 적절한 거 물어봤잖아요. 가나, 사이, 고인돌 물어보고, 여러분 고인돌 그림 주고, 그 다음, 청동기 시대 물어본 거예요.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핫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물어본다는 거.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그림이 많이 나오죠? 게리직도 그림 나오고, 그래서 저도 여기 그림이 넣었잖아요. 여기 그림 보시면 바로 그림 있습니다. 아, 요 그림 있죠, 이 그림. 반달 돌칼. 반달 돌칼. 그 다음, 고인돌. 이거 게리직 나온 거잖아요. 게리직 나온 거. 그 다음, 손잡이 있는 거. 미송리스 토기. 그쵸. 그 다음, 비파용동 거. 요거 언제 이거 다, 청동기. 이 그림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모르면 안 됩니다, 이 그림은. 이 네 개 그림은 필수 중에 필수예요. 근데 이 두 개는 고조선 유물입니다. 고조선 유물. 그래서 고조선으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이 두 개 가지고 신석기하고 헷갈리게 냅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신석기하고 차이점. 신석기는 돌 있고, 여기도 돌이 있어. 그래서 헷갈린 거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따 구분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돌이 네 개입니다, 여기. 돌, 반달 돌칼, 고인돌, 봐봐, 돌이잖아. 선돌 문화. 그쵸? 선돌 문화. 그 다음 돌 농기구. 돌이 네 개예요. 돌 네 개. 돌 네 개입니다. 성동기는.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유적지 보죠. 근데 유적지는요, 여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유적지는. 아까 구석기 신석기보다는. 유적지는 울산, 검단리, 여중암리, 부여송곡리가 있어요. 화천 화금리는 다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두 개 정도만 보시면 돼요. 여부. 여중암리하고요, 부여송곡리 요 정도, 그다음 화금리 요 정도 보시면 돼. 여부가 화났다. 여부가 화났대요. 뭐가 발견돼? 쌀. 이거니까 또 옛날 생각나네. 내가 옛날 백종원의 집밥 선생 보다가 와이프한테 아침밥 얻어먹고 싶다고 했다가 혼났습니다. 혼났어.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야, 우리 와이프 화나면 저한테 밤에, 야, 내가 너 밥 해주려고 결혼했니? 맞죠, 여러분? 저 밥 해주러 결혼하신 거 아니죠? 그쵸? 아, 그래서 반성하고, 왜 맞벌이 하거든요? 아, 밥 해주러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그분도. 그쵸?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아, 그리고 바로 이 암기팀 만들었어요. 아, 우리 여부가 화났다. 우리 여부가 화났다. 쌀 때문에. 뭐다? 우리 여부가 화났다. 뭐 때문에? 쌀 때문에. 밥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밥 해주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맞죠? 우리 와이프가 돈 벌어다 줘, 애 낳아줘, 내가 너한테 뭘 더 해줘야 하니? 아, 맞죠? 아, 고맙습니다. 사모님 고맙습니다. 우리 와이프, 이거 보진 않겠지만, 우리 와이프는 제 수업은 듣지 않습니다. 다행이에요. 얘 하이톤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어떻게 결혼했는지 몰라. 여부, 쌀. 울 여부가 화났다. 울 여부가 화났어. 울 여부가 화났어. 왜? 쌀 때문에. 알겠죠? 울려부가 화났다. 쌀 때문에. 끝! 그 다음 이제 철기 갈게요. 철기 가기 전에 아무리 시간 없어도 우리 청동기 정리하고 가야죠. 청동기는 제가 뭐가 중요하다 했다?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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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돌 네 개가 중요하다. 돌, 반달, 돌칼. 돌 농기구. 고인 돌. 선돌문화, 거성문화, 이렇게 돌이 몇 개? 네 개 나온다. 이거하고 신석기하고 헷갈리게 한다. 오케이? 돌, 돌, 돌. 돌이 핵심 포인트다. 청동기는 뭐? 돌, 돌. 돌이 핵심 포인트고 누구하고 비교하게 한다? 신석기랑 비교한다. 청동기도 물론 있다. 비파형하고 거친무늬. 비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청동기 무슨 사회 청동기 마음이 급하니까 청동기 군장사회 계급이 나타났다 쌀이 생산된다 그렇죠 요거 핵심 포인트로 하고 이제 들어갈게요 여러분 또 돌이다 요게 핵심 포인트다 돌 그쵸 유물 유적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또 유물 또 뭐 있어요 토기 있죠 민무늬 토기 미송 토기 붉은관 토기 그 다음 뭐뭐뭐 형 뭐뭐뭐 식 뭐뭐뭐 스타일이 나온다 그 다음 유적지 울 여부 그쵸 화났다 울산 여주흥암리 부여송국리 그쵸 화천화금리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울 여부가 화났다 끝 간단하죠 여러분 이 정도만 보시면 끝나요 좋습니다 다시 군장 계급 쌀 돌 민미붓 뭐뭐뭐 형 뭐뭐뭐 식 여부 울려부 화났다 끝 청동기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 들어가면 돼요 이제 철기 들어가면 됩니다 철기 가도록 하죠 마지막 파트예요 여러분 힘내세요 힘들죠 괜찮습니다 철기 BC 5세기경부터 중국 전국시대 이동의 세력에 의해서 유입됐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7시, 8시 일어났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2000년 여기는 BC 5세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나라는 예뜻서 그게 우리나라는 7시, 8시에 왜 안 적어지니 8시에 일어나서 2시, 5시에 활동한다. 이렇게 하시면 끝납니다. 우리나라 7시, 8시에 일어나서 2시, 5시에 활동한다. 70만 년 전 BC 8000년경, BC 2000년경, BC 5세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오! 쉽다. 쉽죠? 좋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보면 정치부터 볼게요. 정치. 연맹국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고구려, 부여, 옥조, 동해, 사마녀 여러 나라야. 그래서 여기 낼 바에 어디 내냐. 여러 나라 성장내요. 그 다음 철농기구. 생산량. 철이 하니까 여러분 생산량이 엄청 땅을 깊게 심경이 가능하잖아요. 땅을 깊게 파죠. 심경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산량이 늘어나고 빈부격차도 늘어나죠. 계급 분화됩니다. 더욱더. 그러면서 나타나는 국가가 위만조선이고요. 계급 사유에서 팔조법도 나타납니다. 이거는 고조선 파트에서 나오겠네요. 그 다음 주거, 귀틀집, 초가집, 반움집, 지상가옥화되고요. 부뚜막, 주춧돌. 여기서 특징적인 거 주춧돌. 이 주춧돌 나오면요. 부뚜막 요거 나오면 그냥 철기로 이 주춧돌은 청동기도 있는데 그냥 철기로 찍으세요. 두 개는 철기로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도구 유물하고 유적지라고 했죠? 도구 볼게요. 도구가 잘 나옵니다. 여기는 앞에 건 뭐 필요 없고 필요 없다는 것보다는 별로 안 나오고 도구 잘 보세요. 도구. 도구 보면 세형동검. 그렇죠? 아주 사시미 칼처럼. 그렇죠? 회찍 칼처럼 아주 날카롭게. 비파형동검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여기는 날카롭게. 봐봐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철기인데 청동기가 나오잖아. 철기인데 청동기가 나와.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까 청동기인데 돌이 나온 게 포인트고 여기는 철기인데 청동기가 나온 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 잔문이고 이거 봐봐요. 이걸 유두라고 하거든요. 이 끈을 묶는 겁니다. 끈 묶어가지고 이 가슴에 다는 거예요. 가슴에. 아주 싸나보 싼 하는 거야. 이 자잘하게 아주 무늬가. 그전엔 거칠었는데 자잘하게. 그쵸? 잔문이고. 오케이. 그리고 세, 잔, 거, 거푸집. 틀이 발견됐어. 우리나라에서 했다는 거죠. 청동기를 우리나라 청동기는 철기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청동기야. 우리나라에서 한반도에서 나온 청동기는 언제다? 철기시대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 암기팁이 세형 잔무늬 커프집 세잔거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돼요. 세잔거로 오케이. 그다음 철제 무기도 사용했다는 거. 그다음 무덤은 널무덤, 동무덤, 죽으며 번널무덤. 고인돌이 아닙니다. 고인돌은 여러분 청동기예요. 그 다음 토기는 덧디검은관. 덧검으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드디어 이제 중국하고 교류합니다. 그전에는 중국하고 교류 안 했는데 이제는 중국하고 교류해요. 그래서 박난전, 명조전, 오수전, 완망전, 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붓도 있어요. 그래서 박명수, 진짜 붓으로 암기하면 돼. 박난전, 명조전, 오수전, 중국돈입니다. 봐봐요. 우리나라에서 달러 사용하잖아요. 달러 아니 그냥 있긴 하잖아. 해외여행 갔다 와가지고. 그러면 500년 있다가 서울을 발굴했는데 달러 발견됐네? 그러면 중국과 교류한 거죠. 그래서 중국 돈이 발견됐다. 중국과 교류했다. 그리고 중국
창에서 한자가 적혀 있어요. 중국 교류했죠. 그다음 붓. 중국의 필기구입니다. 붓은요. 우리나라에서 한 게 아니고 중국 필기구야. 그래서 붓이 발견됐다. 중국과 교류했다는 증거죠. 그래서 이건 박명수 진짜 붓. 이씨! 박명수 있죠? 그럼 박이긴 하지만 그냥 박명수 진짜 붓. 이씨! 박명수. 박명수 진짜 붓. 이씨! 박명수 진짜 붓. 이렇게 암기하시면 여러분 도구도 끝나요. 특히 그림 잘 보세요. 그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다음 그다음 다음 강 이제 가시면 이제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다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붓 있네. 붓. 아까 그랬잖아. 붓. 어디? 붓은 우리나라 거다 아니면 중국 거다? 이건 중국 겁니다. 창원 다오리죠? 창원 다오리만 알면 이제 끝납니다. 그냥 사천 능도 유적지 있는데 그냥 한번 보세요. 창원 다오리가 훨씬 더 잘 나와요. 그리고 고인돌 돈널무덤 같은 건 없어지고, 그쵸? 널무덤, 동무덤, 이런 게 나왔다. 특히 동무덤이 은근히 잘 나옵니다. 이런 게 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구대는 아까 우리 했었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한 거, 여기 있네요. 정리한 거 보도록 할까요? 청동기하고 철기의 차이점. 청동기는 돌이 나온다. 내가 여기 돌 하나 더 적어야 하는데. 에이, 돌이 네 개인데. 돌. 군장국가, 그 다음 돌, 밋밋붓, 여부살, 울여부살. 울 여부 하나 따 쌀. 이렇게 여러분 암기하시면 되죠. 제일 중요한 거 돌이야. 돌이야. 알겠죠? 반달돌칼, 고인돌, 돌농기구. 그리고 거성문화, 선돌문화. 그다음 철기시대 연맹국가다. 아, 연맹국가를 안 했구나. 나라가 많아져 가지고요. 이거를 서로요. 동맹을 합니다. 그래서 연맹국가 나타나고. 내가 그랬죠. 여기는 나라가 하나면 되는데 여기 나라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철로 가지고 무기를 만드니까. 누구나 다 무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독자 청동기도 있는데 이걸로 헷갈립니다. 여러분 독자 청동기. 우리나라 청동기는 철기다. 우리나라 안에서 발견된 세형 단문이 거푸집 세잔거. 세잔거.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덕검 박명수 진짜 붓. 그다음 창원 다오리. 이렇게 하시면 여기 끝나요. 와우. 많이 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로 끝난다? 아니죠. 마지막으로 총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총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거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배웠냐? 구석기 배웠어요. 그리고 신석기 배웠습니다. 그리고 청동기 배웠어요. 그리고 철기 배웠습니다. 맞죠, 여러분?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배웠습니다. 맞죠?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어디가 잘 나오냐? 두 개 비교하는 게 제일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역사시대가 아니고 선사시대이기 때문에 기록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 기록이 없다고 했습니다. 기록이 없으니까 유물유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볼까요? 오케이. 구석기 볼게요. 구석기는 여러분, 아 참, 연도 볼까요? 우리나라 7시, 8시 일어나서 몇 시 활동한다? 2시, 5시 활동한다. 70만 년 전, BC 8000년경, BC 2000년경, BC 5세기. 우리나라 7시, 8시 일어나서 2시, 5시에 활동한다. 좋습니다. 그 다음 구석기 볼게요. 무슨 사회입니까? 구석기는 무리 지어 다녔어요. 무리 사회입니다. 도구는요, 여러분, 두 개 보라고 했죠? 주먹도끼하고 순배찌르개. 주먹도끼는요, 정기. 순배찌르개는요, 후기입니다. 이거 보라고 했죠? 중요하다고. 그 다음, 토기는 없습니다. 왜 없냐? 토기는 이동생활하니까 토기가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불언어 같은 거 이제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건 뭐 이제, 아까 다 했고. 여기 중요한 건 이제 유적지 보아야죠. 유적지. 유적지의 핵심 포인트, 최고. 최초, 인골, 암기팁 적어줄게요. 단전, 공상, 청굴, 종점. 이렇게 적고 여러분 여기다 살 붙이면 돼요. 단양 지역, 연천 전곡리, 공주 석장리, 상원 건모루, 청원 두루봉, 웅기굴포리, 종성 동간진, 제천 전말동굴.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다 살 붙이면 돼요. 신석기 갈게요. 이제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농사 지어요. 시족사회죠. 농사는 아무나 지을 수 없다. 가족끼리 지어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유물이 있어야 하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가락박해하고 뼈바늘을 통해서 옷을 해서 입어야 돼요. 그 다음 여기에 토기도 발견됐죠. 토기. 이제 정착생활하니까
이름민무늬, 덧무늬, 눌러찍기무늬, 빗살무늬, 시험 문제는 빗살무늬가 제일 중요하긴 하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또 신석기에서 유적지 보면 서울, 부산, 제주, 양양, 그 다음 수가리, 그 다음 봉진암, 봉산집탄리, 평양남경, 여기는 탄화된 좁쌀이 발견됐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 다음 청동기 갈게요. 청동기는 중요한 게 돌돌돌이다. 여긴 군장국가. 돌 네 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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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그쵸? 고인돌, 반달돌칼, 돌농기구, 거성문화, 돌, 돌, 돌. 그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 비파용동검, 거치무늬 거울도 있다. 그 다음, 토기, 민미, 붓. 그 다음, 뭐뭐뭐, 형, 뭐뭐뭐, 식이 있었다. 그 다음, 유적지는 울, 여부, 쌀.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철기는 연맹국가죠. 연맹국가. 근데 여러분 청일기인데 청동기가 나온다 했습니다. 세형, 잔무늬 거울, 그 다음 거푸집. 거푸집이에요. 거친무늬 거울 여기입니다. 같은 거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예요. 거푸집. 거푸집은 틀이야. 틀. 틀. 그 구워놓은 틀. 거친무늬 거울은 거울인데 이게 거친 거죠. 겉면이. 채, 잔, 거. 그쵸? 쌀입니다. 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토기가 있는데 토기가 덧, 검. 그리고 중요한 거 중국과 교류했다. 이씨, 박명수, 진짜, 붓. 박명수, 진짜, 붓으로 여러분이 박명수. 잘. 박, 반, 명, 수, 진짜, 붓. 그쵸? 그 다음 창원, 다오리까지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좋죠? 여러분. 이거 캡처하세요. 저 없어질 테니까 하나 둘 셋 캡처 됐습니다. 여러분 새로 나타났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신석기하고 청동기가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양을 늘리면 안 됩니다. 절대 양을 줄여야 돼요.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걸 기반으로 내용 추가하면서 문제 풀면 됩니다. 아시겠죠? 수업 들으셨어요? 제 카페 가서 OX 다운받아서 OX 풀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거 유튜브 가가지고 음성자료 듣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가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고조선에서 이제 여러 나라 성장까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